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TV입니다. 요 솔라리스 마카토 맞은편 3층에 퍼스널 트레이닝 자리가 렌트로 나왔습니다. 여기를 한번 알아볼게. 아니야, 전화 한번 해봐. 저기 013-8806-826 콜해. 해갖고 브라빠 링디지 한번 물어봐봐. 1 month 렌탈. 응? 스피커폰으로 해. 헤어살롱, 헤어살롱. How many square feet? No square feet. Square feet. No square feet. 1,700? 아, 오케이, 오케이. 5,000 볼래? 대포지 불어봐. 대포지 뜨리면? 대포시 대트리만. 오케이. And then you before check up ini 1,700 apa? Square feet. Square feet. 1,700 square feet. Square feet. Terus itu one month 5,500. You meet him after camp. Negotiator. Yeah. 아, 오케이. This is style. 네, 안녕하세요, 말리TV입니다. 보신 것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말레이 짝값이 가능하잖아요. 그 이제 한국 외국인들이 전화하는 것보다 이 바사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How much보다 one month rental how much 하면은 좀 올라갑니다. One month 사투불란 브라빠링기 하면은 이제 로컬 프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1700 스퀘어 피트면은 한 40평 이상 되겠네요. 사이즈가 꽤 크죠. 근데 저기다가 할 만한 게 뭐 미용실이나 뷰티 아니면은 포차 같은 거 할 만할 것 같아요. 그쵸? 계약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보고. 왜냐면 몫이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코너 유닛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워낙 좋고 하니까 뭘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리TV였고요. 말레이시아 렌트하는 법 짧게 찍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최종 계산을 딱 쳐봐야 돼요. 자, 5,000 잡. 한 달 렌타비가 5,000이고, 데포짓 3 months? 야. 15,000이죠. 500만원 잡고, 유틸리티가 한 반달 들어갈 거예요. 한 2만 잡자고, 2만 링깃 하면은 600만원의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던 자리라서 기존 인테리어는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그냥 나간 경우가 있으니까 레노베이션은 크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토탈 7만에서 한 10만이 들겠죠. 그럼 솔라리스 최고 요지에 코너샵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2천에서 3천만. 굉장히 쉽죠. 이런 노하우는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웁니다. 진짜예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 솔라리스 몽키아라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버는지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구독 하나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구독 취소하더라도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뿌이 뿌이 5천명 가고 싶습니다.